제2024 제25회 배우 가요제 1부 의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해 가수 정선희. 네, 저는 대한민국 MC 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역시 늘 제가 들어왔던 이 배호 가요제의 분위기. 네. 제가 오늘 처음 진행하는데 역시 좋습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네, 그렇습니다. 사회자가 인사할 때 이렇게 우렁찬 박수가 나오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입니다. 아무래도 아유.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자, 2층에 계신 아버님은 그래도 박수 안 치시네. 아, 참.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25회 배호가요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회 선언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하기로 하고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지만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몸에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앉은 채로 태극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체력! 굳게 되어요.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애국가 재창.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 그리고 먼저 타계하신 가요 선고자 63위 및 배호 선생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대회사는 배우가요제 이사장님이신 네, 강준호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도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강준호 이사장님 무대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준호 대회장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25회 배우가요제를 빛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내 외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먼저 이 귀한 자리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해훈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서울시정에 있으시는 우리 박영한 시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시 의정회장님이십니다. 성하삼 회장님 참석해 주셨네요. 예, 좋습니다. 이곳 중구에서 있으시는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님 송재철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이신 길기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구의회 의원이신 이정미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현 대표님은 아직 못 오셨죠? 예, 오고 계시고요. 배영민 경주배시 대종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진영 한예총 상임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룡 한국장수축구협회 서울지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구 시민기자님 참석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어준기 대한민국 문화체육예술총연합회장 참석해 주셨죠? 예, 고맙습니다. 또한 또 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오시면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대회사를 잠깐 짧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의 숨결이 물씬 느껴지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서 인사드리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또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3년 제1회를 시작으로 오늘 25회까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호가요제가 전국을 대표하는 가요제로 자리매김하기까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수 배호는 신금을 울리는 목소리와 희노애락이 담긴 노래를 통해서 1960년대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애창하는 노래로 꼽힐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투병 중에도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짧은 기간 300여 곡을 남기고 경이로운 그의 열정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 배호는 한국을 대표하는 가수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본회는 그의 수많은 히트곡 중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비 내리는 명동거리, 비 오는 남산 등의 발상지인 이곳 중구에서 매년 배호가요제를 개최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그를 기리고 또한 많은 신인 가수를 탄생을 시켰으며 전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울시와 이곳 중구의 문화예술 발전과 시 구민 여러분의 볼거리를 제공을 위해 가요제와 더불어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본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 구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본회는 작년 11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좀 더 건실한 단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인 배호가요제, 청소년가요제, 배호노래비 건립과 대중가요 문화예술 발전에 더욱 힘쓸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중구민 여러분께 꿈과 희망,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축제로 계속 찾아뵐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서 내외 귀비는 물론 우리 가요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관중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출사표를 던진 우리 가수 지망생들, 어려운 관문을 통하여 오늘 본선 무대에 오르기까지 여러분들 평소 실력을 100분 발휘하여서 걸출한 가수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의 행운과 건강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대회사를 가름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사장이자 대회장이신 강준호님께서 내빈 소개와 대회사를 해주셨는데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내빈이시고 다 소개를 해올려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대표로 소개해드린 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혹시 꼭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누락이 됐다 또는 늦게 오신 분들 꼭 소개해드릴 분들 계시면 메모 보내주시면 진행 중이라도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5회 배우 가요제 축사를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네. 중구 성동을 당협 위원장님이신 이혜훈 위원장님의 축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출연자분들 떨리세요? 준비되셨어요? 예. 저는 중구에 와서 정말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배호가요제가 중구의 브랜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은 71년에 돌아가셔서 제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첫 소풍을 갔더니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 자랑을 하는데 배호 선생님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그때 배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노래가 너무 이렇게 좋아서 봤더니 이제 배호라는 이름이 제 머릿속에 딱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음치에다 박치에다 노래는 못해요. 근데도 배호 선생님 노래는 이렇게 설거지하면서도 흥얼거리고 늘 평생 저랑 같이 오는 노래인데 오늘 그 노래들을 그냥 주옥 같은 노래들을 우리 중구 구민 여러분들께서 불러주신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중구 하면 이제 배호. 배호 사랑하는 모든 5천만의 가슴 속에 배호라는 이름을 얘기하면 우리 서울 중구가 함께 떠오르는 그런 명실상부한 배호 가부제의 고향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응원하는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 여기 또 몇 분 출연을 하셔서 있는데 열심히 잘하셔서 모두가 다 신인 가수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구 성동을 당협 위원장이시죠. 이혜훈 위원장님의 축사 청해 들었습니다. 다음 순서 넘어가죠. 네, 서울시 의정회 회장이신 성하삼 회장님께서 축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 의정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성하삼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24년 전 우리 강준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3년 이 대회 초대 회장이신 최종문 회장님과 강준호 회장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배우 가요제를 유치해서 거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는 어쩐 일인지 이 대회를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요. 서울시 어디 여러 군데를 같이 다니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제가 장충단 공원 노래를 부르신 연고도 있으시고 그야말로 훌륭하신 분이기에 장충단 공원에서 이 배우 가이드를 첫 하도록 유치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제가 늘 의리 있게 변치 않고 이 자리를 초청해 주셔서 저는 발전과 더불어 역사와 증인이 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항상 뿌듯하게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매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그 어렵던 시절을 자기의 신앙보다도 사업보다도 가정보다도 어쩌면 더욱더 열심히 이 조직에 대해 희생하시는 분이 바로 강준호 회장입니다. 그때 최정문 회장님하고 저하고 처음 강준호 회장하고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이런 역사를 이룬 훌륭한 분입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나라나 사회나 어디 단체나 그 누군가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발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 강준호 회장께 여러분 큰 경례의 박수 한번 제안합니다. 특히 생각해보면 안개 낀 장충단 공원, 비 내리는 명동, 돌아가는 상가지 등 서울시, 서울을 상징하는 주옥 같은 노래로 이 대중의 심금을 울려주셨던 배우 선생님을 기리는 그야말로 전통가요 경연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배우가요제 총연합회 강준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노고와 치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가요제는 배우 선생님의 노래에 대한 열정을 이어받은 새로운 재원을 발굴하는 자리인 만큼 오늘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우리 가요의 그야말로 맥을 이은 큰 기둥으로 성공하여 나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본 가요제를 마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참가하신 모든 그에게도 격려의 응원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시 의정회 회장님이신 송하삼 회장님의 축사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가죠. 네, 다음은요. 다음 축사는 경주 배씨 대종회 회장이신 배영민 회장님의 축사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 배씨 대종회 회장 배영민 인사 올립니다. 제25회 배우 가요제를 개최하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배우 가수는 경주 배씨 성주군 파종의 후손으로서 아버지는 광복군 대의로 독립운동을 한 아주 훌륭한 집안입니다. 서양에는 베토벤, 동양에는 배우와 같이 아주 너무 음악성도 훌륭하고 인기가 대단했던 가수였습니다. 이번 제25회 배우 가제에는 전국 최고의 신인 가수 등용문으로서 배우 가제를 통해 배우를 더욱 알리는 동시에 문화예술 활동이 발전하는 데 기여하는 희망입니다. 시민 모두가 음악을 매개로 해서 즐기고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을 갖고 기대하면서 가요제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멋진 실력을 내주시고 숨겨진 재능을 발휘하여 서로 즐기면서 화합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이번 배우 가요제를 통해 가수 배우를 사랑하고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해 주시고 행사의 노고에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주배씨 대종회 배영민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셨는데 그 선희씨 지금 보셨어요? 우리 배영민 회장님께서는 그 종이 축사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휴대폰을 이렇게 딱 보시고. 그렇습니다. 되게 요즘 현대시 기자들도 보면 요즘 이런 종이 없이 딱 하는데 완전히 네. 신세대십니다. 네. 저도 아직 뭐 이렇게 볼 때는 종이를 들고 보는데 네. 아 우리 회장님은 휴대폰을 이렇게 들고 보시는 게 굉장히 네. 최첨단을 걸으시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아, 멋진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 방금 축사를 해주신 세 분 외에도 서울
네, 중구 성동을 박성준 국회의원님, 서울시 중구의회 소재곤 의장님, 역시 서울시 박영한 의원님,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님, 서울중구문화원의 남월진 원장님,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추가열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음반산업회 최경식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청년회 석현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청년회 가수협회 윤청금 회장님, 사단법인 한국가요작가협회 김상길 회장님, 이상 많은 분들이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전부 다 모시지 못하고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추 대표 증정 있겠습니다. 이사 배흥수님, 시상은 대회장이신 강준호 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추 대표 받으실 네. 우리 배흥수 이사님, 그리고 추 대표를 전달해 주실 대회장이신 강준호님, 자, 추 대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배홍수 이사님 뒤로 조금만 뒤쪽으로 네, 무대 가운데로 가주세요. 네네, 아 좋습니다. 네, 추대표 이사 배흥수, 귀하는 경주배시 대종회 이사님으로 그 누구보다 본회의 발전에 힘쓰고 배우 가요제의 위상을 드높이고 한결같이 타 가수들의 모범이 되므로 제25회 배우 가요제에 지음하여 전 회원의 뜻을 담아 본회 이사로 추대하고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 11월 3일 사단법인 한국 배호 가요제 총연합회 회장 강준호.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배홍수 이사님, 네. 이사님으로 추대가 되셨는데 앞으로 저희 배호 가요제 및 위해서 많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부탁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2024년 제25회 배호 가요제 일부 의전 행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